이젠 아무 말도 못하겠지? 신하들과 임금은 큰 소리로 웃었어요. 신하들은 안자가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죠. 하지만 임금이시여, 귤과 탱자는 열매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맛은 아주 다르답니다. 그래서? 남쪽의 달콤한 귤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아주 쓰디 쓴 탱자처럼 된답니다. 그건 왜 그럴까요? 그건 글쎄. 그건 나무를 자라게 하는 물과 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. 제 나라 사람들은 원래 도적질을 안 하는데 이곳에선 도적질을 하니 이 나라가 백성들에게 도적질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웃나라 왕은 안자의 재치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. 내가 졌다. 보잘것없는 제 나라에 저런 훌륭한 신하가 있다니. 아, 부럽구나. 부러워. 부끄럽습니다요. 임금님은 안자의 똑똑함에 잔치를 크게 베풀고 전쟁을 그만두기로 했답니다.